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저도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냥 할 겁니다. 아니야, 이제 님들은 성우 지망생 청룡님의 연기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소리도 안 들리고 있거든요? 아, 연기력. 갑시다. 연기력. 참고로 제가 외부인이고 청룡님이 2부입니다. 이거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회색빛 하늘 아래 이브와 이브의 부모님은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 물건은 없니, 이브? 아니, 저거 엄마인데. 그래? 손수건을 챙겼니? 그 생일날 준 거 말이야.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렴. 잃어버리지 않게 말이야. 오랜만이니까 짜증나네. 야, 아무튼 엄마 아빠가 다 구, 이상해. 자, 도착했다. 이분 이 미술관 처음이지? 오늘 보러 온 건 게르테나라는 사람의 그 전람회인데, 그림 말고도 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밌는 작품들이 있으니까 분명 이브에게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 그럼 접사하러 가볼까? 그렇지, 나중에 팜플렛도 가져가요. 착착착. 호호호호. 응? 먼저 가서 보고 싶다고? 아유, 이브도 참 어쩔 수 없구나. 알겠니? 미술관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한단다. 뭐 이브라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단다. 아, 그러고 보니 이브는 말이 없던디. 이브가 말이 없다고요? 말 없음. 자, 컨트롤 해주십시오. 컨트롤 해주십시오. 응? 그래요, 남캐는 제가 하고 여캐는 청룡님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브가 말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청룡님, 저는 예. 님의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계단 쪽으로 가십시오. 안쪽으로. 계단. 계단으로 갑니다. 거기가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위로, 위로. 어디 갑니까? 그림 구경해요. 구경. 구경. 물음표. 어려서 읽을 수가 없는 글자가 있다. 응? 물음표? 염려. 무개성. 오. 그래, 개성이 없구만. 개성이 없어. 지정석. 지정석파. 하지만 그게 뭐죠? 앉아보고 싶지만 안 되겠지? 아, 진짜 근데 이상하게 생겼네?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미술 전시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게르티나라는 화가가 진짜로 있다고 하던디. 아, 진짜요? 네, 있다고. 아, 한 것 같았어요. 신기하다. 그거까지 막 추가시켰구나. 모모 없는 다이아몬드. 자, 어디로 갑니까? 모모는 다이아몬드.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갑니다. 구경 안 합니다. 전 지금 청룡님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저에게서 뺄 건이 없습니다. 오, 세상에. 응? 구경해요. 구경. 모모의 세계. 어려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뭐야? 꿈뻑. 오, 왜 이래?
어떻게 합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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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뭐 빨리 명령 빨리 명령. 어이, 아니 이거 나가세요. 나가요 나가요. 어디로 나가? 어디 어디 아니, 어디 왼쪽 오른쪽 빨리. 아까 왼쪽.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아바타를 되게 여러 번 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답답한 아바타 주인님은 처음인 것 같아. 아니 어디서지? 아, 저 거꾸로 매달린 거 뭐예요? 그림? 매달린 남자입니다. 매달린 남자? 남자였습니다. 저 창문 뭐예요? 그 밑에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멋지죠? 어?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계단? 네. 어. 아무도 없어. 오, 잠깐 발소리 들렸는데? 응? 카운터에서 뭐 조사해봐요. 카운터에서 조사. 조사를 하리라. 어, 세이프. 몇 번 파일에? 1회. 진짜 아무, 나 가만히 있을 거야, 진짜. 빨리 명령해, 빨리. 창문 조사해. 잠겨있는데 열리지 않나. 어, 야, 씨,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물감. 그래, 열리지 않아. 맞습니다. 물감이요? 밖으로 나가봐요. 왼쪽으로. 줄이면 열리지 않아. 갇혔어. 오른쪽 가요. 오른쪽. 아무도 없어. 꿈이. 뭐지? 아니 그러지 말아요. 그냥 움직여요. 주변 돌아다녀요 좀. 돌아다녀. 어서오세요 게르티나의 세계. 오늘은 뚱뚱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관에서는 현재 YG 게르티나 전을 하고 땡땡하고 있습니다. 게르티나가 생전에 그린 기묘하고 아름다운 작품들 부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땡땡땡땡땡땡땡땡. 어려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아기 없는 땡땡. 어려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심해의 땡땡. 심해의 땡땡? 왜 심해의 땡땡이라고 그랬지? 단호심님이 하이요 하고선 나가셨네? 근데 못 들었어. 아무튼 그것은 사람의 접근을 용납하지 않는 그 세계를 땡땡하기 위해서 위해 나는 그 컨버스 안에 그 세계를 땡했다. 어려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아, 한자를 물음표로 했구나. 어! 어, 응? 뭐야, 누구 책인데? 응? 정신의 땡땡땡. 그 모습은 보기 아름답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가면 아픈 꼴을 땡한다. 땡땡한 유체밖에는 피지 않는다. 어려서 읽을 수 없는 한 글자가 있다. 예, 예인 것 같은데? 그래, 기침하는 남자. 이 사람이 기침해서 방금 전에. 허이? 개성 없는 파수꾼. 어느 언덕에서 본 하늘. 땡땡과 그거만... 별의 땡땡함. 응? 어려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돌아다니십시오. 예. 조사합니까? 예. 땡땡이 정신. 근데 왜 하나 한자가 많아? 그렇게요? 되게 야 이건 반갑다. 나 한글 좋아하는데. 지평선의 풍경. 야 이거 지평선의 풍경. 야 이건 외워야겠다. 지평선의 풍경. 응? 오랜만에 반가운 거야. 물가의 땡땡. 그래 막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막 한자가 더 섞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유식해 보이려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아니야. 그래 한자 쓰면 유식해 보이긴 하다. 그래도 갑시다.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예, 위로 올라갑니다. 응? 나 살려줘, 살려줘. 갇혔어. 나 소름 돋아. 야, 아니, 두드린 흔적이래. 아니, 깨라고. 나 나가게 좀. 이상하네. 진짜 말은 아니고. 아까 큰 그림 있었잖아요. 거기로 다시 가봐요. 예, 큰 그림으로 갑니다. 큰 그림. 큰 그림. 어,
어 뭐야 이거 약간 근데 이거 뭐였죠 이거? 땡땡땡이 세 개인데 이거 뭐지? 저 그거인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저거? 사후 세 개였나? 사후의 세 개? 사후 세 개로 알고 있는데. 액자 뒤에서 파란 액체가 흘러내린다. 뭐? 왜? 왜? 저 파 치타님 저 뒤에 파란색 뭔가 지어졌어요. 아래 내려오면 내려오려 이브 비밀의 장소를 알려줄게. 네. 계속 야 이럴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죠? 가라고 했죠. 예, 갑시다. 아니. 예, 갑시다. 와, 근데 어디로 내려가? 아까 에? 이리 오련 이브 어디로 내려오라는 거지?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 아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브. 1층으로 내려가 봐요. 1층으로 내려갑시다. 1층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세이브도 하죠. 세이브도 합니다. 세이브. 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바뀌었는데요? 왜 바뀌었어? 이거 뭐지? 이거는 읽었고. 아까 봤던 거. 밑에 울타리가 사라졌어요.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치매의 땡땡인데. 나 세이브했으니까 제가 가요. 들어가 봐. 뭐야? 부금. 부금 이상해. 왜 이래? 부금. 뭐지? 파란색 쪽부터 가봐요. 파란색 쪽. 소름. 아, 저기요. 문 없어졌어. 잠깐 없었어. 야, 야, 이제 문 열어. 어디로 가요? 그냥 파란색 쪽 가봐요. 방금 칼 가는 소리 들렸는데? 칼? 뭐야 이거? 이리온. 분명히 장미꽃이 꽂혀있다. 장미꽃을 가져갈까요? 생명력이다. 생명력이에요 그거. 그래? 가져가야죠. 세 개? 오야 깜짝이야 밀렸어. 미안해. 일단 나가서 말해. 아니 저기요. 왜요? 나 들어가? 네, 들어가봐요. 아니. 뭐지? 잠깐 나가봐요. 내가 나간다 그랬잖아. 저쪽에 아니 뭐 쪽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 쪽지. 장미 그대의 땡땡땡땡. 목숨이 중함을 깨닫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장미가 그거네요. 그렇네요. 성령님 말대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까 쪽지 있었잖아요. 그 쪽지 읽어요. 에바 아니야. 아니 자. 봐요. 아니야 봐요. 진짜. 성령님 진짜 안 돼? 읽기만 일단 읽어봐요. 그 장미가 땡땡을 잃어갈 때 그대도 땡땡된다. 죽게 된다겠지? 그 장미가 생명을 잃어갈 때 그대도 생명된다. 아니네. 아니 이거 똑같은 글이 똑같은 글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죠? 생기가 생기를 잃어갈 때 그대도 죽게 된다? 그 앞에 있는 열쇠 주워요. 일단 주워가야죠.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네. 아니, 안 움직이잖아요. 죽고 가요. 야! 야! 으이! 도망쳐. 아니, 도망쳐. 아니. 야,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가봐요. 예, 맞아요. 이제 한번 가봐야 돼. 세이브 빨리 세이브. 그래. 왜요? 땡땡이 문양의 물고기. 어려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다. 물고기. 일단은 여기 파란색 열쇠를 사용할 수 있네요. 자 보자. 테두리 주의하라고. 여기 말하는 건가 이런데? 그 벽 일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로? 그래서 일자로. 아니 지금 한가운데에 있는 벽 세워져 한가운데 있는 벽을 일자로 가라고요? 네 그 중심으로 이렇게? 뒤로 꼬미. 맞네 테디. 아하
새들이 많네, 새들이. 아, 일단 일자로, 아, 그게 일자구나. 개미 그림. 누나, 문이 잠겨 있어. 문 어떻게 잠겨 있어? 초록색 문 찾아야죠. 새들이 일단 초록색. 저 벌레 그림은 뭐지? 거미, 나비, 벌, 부당벌레 일단. 응? 프롤로그. 제1장. 제2장. 네, 최종장. 에? 뭐야? 뭐지? 뭐지? 여기를 건너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 지나갈 수가 없지. 나 같으면 저거 점프할 텐데. 그러게. 그냥 점프, 어? 아, 얘 뭐냐? 어? 개미. 그림 무지 좋아. 내 그림 무지 멋져. 내 그림 보고 싶은데 좀 멀리 있어. 그래? 좀 멀리 있으면 아까, 데려다 줄게. 아까 그 그림 아니에요? 이거였어. 어, 떼어내. 세이브해 빨리. 뒤지기 싫으면 빨리 세이브해. 모았어. 야, 가져! 이 그림. 해벌레. 뭐 어쩌라고? 그걸... 그래, 나도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개미가 있는데, 개미를 찢으면은. 있어. 어, 언니! 미안해, 개미야. 개미야, 미안해. 미안해. 아니, 미안해. 개미한테는 비밀이에요. 개미는 저 문을 열 힘이 없으므로. 아, 그렇네. 똑똑하네. 마네킹? 저 거미 그림은 뭐죠? 거미 그림만 조사해봐요. 에필로그인데? 응? 머리 없는 상이 있다. 아, 열쇠다. 열쇠 좋아요. 싫어요. 아, 빨리. 야! 오, 야, 똑같아. 똑같아. 피피! 와, 이거 호구네. 속도 호구네, 또. 아니네. 일로 와, 일로 와. 떨어져. 야, 개미 떨어졌어. 야, 개미야, 미안해. 네, 열쇠 때문에 개미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설마? 개미, 어, 있다. 있긴 한데. 아니에요, 개미한테는 비밀이에요. 한번 물어볼까? 야, 개미야, 미안해. 사실 내가 미안해. 내 그림 어쩔어래.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시 그려줄게. 내가 다시 그릴 수 있어. 어? 내가 캐드 해가지고 내가 다 기대. 그려줄게. 오, 아, 이거 옆으로 갈 수 있네, 이거. 뭐지? 이거는 벽에 물고기 모양으로 한 페인 자국이 있다. 이거 뭐. 아, 우리 세이브 안 했어요. 세이브 안 했다고요? 네. 난 이런 세이브하십시오. 중요한 세이브를 안 하다니.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했어. 가자. 상자 안에 뭐... 비어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건가? 아, 상자 조사해봐요, 상자. 오, 잠깐만. 어, 저 뭐야? 왜 이래? 뭐 하냐? 으악! 맞았어. 아, 어! 야! 아, 오! 야, 왜 이래? 뒤로 통과해서 가요. 뒤로 통과해서 가요? 예, 그 뭐지? 뒤에도 통로가 있잖아요. 예, 아, 뒤에도.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지사님? 어. 뭔가 떴는데요? 이거? 일단. 오! 오! 아, 우리 이거, 바닥 아, 이거 이래요. 오! 오, 다섯 개야. 다섯 개야. 게이드. 저거 뭐지? 흠집 같은 거? 바닥에 있는 흠집 뭐예요? 뭐니? 어? 뭐야? 뭐니? 아, 오, 꼬리어졌다. 도망가, 웨인 이제. 물고기? 토까. 에에! 잠깐. 상자에 있는 거는 조사 안 해요? 일단 조사합시다. 근데 이거 조사가 안 돼. 어? 다 안 되나? 조사가 안 되네. 뭐지? 어? 요거. 더러운 팔레트가 잔뜩 들어있다. 아, 미술관이니까 뭐. 네, 미술관이니까. 그런데 환경격리 좀 하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오, 뭐야? 아, 뭐 나왔는데요? 엄마 꼭지랄래? 에? 왜? 에? 뽑기다! 뽑기! 뽑기?
뭐야 이건?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예, 네, 그거. 오? 에? 어떻게 알았어? 아니? 오, 상품. 뭐야? 응? 상품? 뭔 상품? 다른 거 아. 열어봐요, 다른 거. 우와, 오, 이거 줬어. 아. 오, 하나가 되었대. 물고기 열쇠 얻었다.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열어봐요. 어, 바람이 됐어. 오, 오. 아니야, 이거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다른 거 봐봐요. 봐요? 이거 봐, 어머. 열지 말아, 열지 말아야지. 야, 초용 씨, 걔. 아, 효용 씨. 여기 물고기. 아, 다른 것도 일단, 궁금했어요. 일단 끼우자. 오, 뭐야? 오. 오늘만큼 고양이가 귀엽지가 않다. 오늘만큼 고양이가 귀엽지가 않구만. 이거 뭐지 이거? 오, 깜짝이야. 야, 이씨 뭐야? 어. 다음 뭐야 이거? 혀가 움직이고 있고 태양 그림이 있고 일단 세이브. 일단 세이브. 세이브 합시다. 이거 뭐야? 잃어버릴 쯤? 입조심. 뭐야 이거. 왜 그래요? 아니 그 입조심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눌러봤는데 진짜 얘가 날 때렸어. 아 이번에도 테두리 조심. 미안해. 저 뭐예요? 거짓말쟁이들의 방. 방? 거짓말쟁이들의 방. 일단 한번 가봐요. 여기는 암호 같은 게 그려져 있고. 뭐야 이거? 초록색. 아 밤에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노랑. 노란색. 뭐지? 빨간색, 노란색? 어, 빨간색은 저거 인형 아니에요? 네, 근데 빨간색하고 노란색이죠. 일단은 가봅시다. 뭐야? 흰 옷이 말하고 있는 건 진짜야. 아, 여기가 거짓말쟁이들의 방이잖아요? 그죠? 아, 그럼 애들 하는 게 전부. 어, 이거 뭐예요? 아, 일단 다 아, 뭔지 거. 알겠다. 이거 그거네. 얘네들이 위치를 알려주는데 아, 다 거짓말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니까 이걸 또 맞추는 거야, 이걸. 그거네. 서쪽으로 정면으로 보고 서서 서쪽으로 세 걸음 그리고 남쪽으로 한 걸음 그것이 정답. 아, 그렇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하고 화면 정면으로 보고 나가지고 동쪽으로 네 걸음 그다음에 북쪽으로 두 걸음 그리고 정면. 이렇게 하고 흰옷이 말하는 게 진짜라고 하니까 흰옷은 가짜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어, 흰옷은 가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 녹색 옷뿐이야. 녹색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흰옷 녹색 아니야. 노란 옷의 동의. 노란 옷이 흰옷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저 이 노란색 옆에 있는 애 아니에요? 얘 언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옆에 있는 애가 정답인가? 여기? 예? 아니. 예? 아니야, 근데 거짓말쟁이라잖아. 근데 애들 언급하는 거 보면 얘가 언급돼 있지 않던데? 얘가 언급돼 있지 않아. 아, 진짜. 예? 근데 그렇긴 해요. 근데 거짓말쟁이라고 해가지고 얘도 안 못 믿더워. 못 믿었네, 약간. 동쪽으로 네 걸음, 북쪽으로 두 걸음. 일단 한번 가봅시다. 동쪽으로 네 걸음, 하나, 둘, 셋, 넷, 두 걸음. 여기죠? 맞나? 동쪽으로 네 걸음. 좋아요. 동쪽으로 네 걸음, 북쪽으로 두 걸음이잖아. 석상 정면으로 보고서. 네, 동쪽으로 네 걸음, 북쪽으로 두 걸음. 어, 맞나? 그죠, 맞죠. 사실 동서남북이 어딘지 아닐 것 같은데. 아. 에이! 아유 봐봐. 헐.
오, 뭐야, 바로 죽었어. 아, 독가스. 이런, 저런, 저런. 아, 이럴. 이럴, 미안하다, 이브야. 오, 씨, 깜짝이야. 아. 동서남북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답이 여기에 있어. 요 얘는 일단은 아니야. 녹색 옷 아니고 다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 그 뭐지? 석상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맨 끝에서 시작해 버렸잖아요. 아니, 그게 맞아. 그게 정면이잖아. 이 정면 바라보고잖아, 지금. 아, 그 뭐 여기 처음부터 뭐지? 시작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석상 있는 쪽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석상 있는 쪽부터? 네, 석상의 기준으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죠? 네, 맞나? 난 몰라. 어, 사? 어? 아니 맞잖아요. 어 뭐야? 어 뭐 왜이래? 뭐야, 왜 이래? 난다요. 난다. 뭐야. 오! 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봐봐요. 싫어요. 아예.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아, 다 거짓말쟁이로 적혀 있네. 헐. 거짓말. 오, 제 갈색 조이만. 아, 얘가 정답 알려줘서 그런가? 아. 일단은 노란색이 4예요. 아, 노란색이 4. 노란색이 4인데. 아, 닷샘 4네. 초록색이 어딨지? 초록색이 뭐지? 어, 잠깐. 바지가 초록색이잖아. 어, 그러네. 오, 으이. 아, 아니네. 아, 초록색. 적혀있네. 제가 계산기를 꺼내 드리죠. 18. 그럼 지금 18에 빨간색 그것만 있으면 돼요. 빨간색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빨간색 3이잖아요, 그죠? 아, 빨간색 3이에요? 3개밖에 없잖아. 3개밖에 없는데? 아, 아 그런가? 저 봉투는 뭐예요, 봉투? 진짜 이거 전부 다 이거 봐. 봉투 뭐예요? 잃어버릴 쯤. 그냥 요거 나오는 거 근거해 준 것 같은데. 그럼 빨간색 3개인가? 빨간색 3개인 것 같아. 박 58? 58? 58? 58. 18에다가 3이잖아. 네, 3. 그런다. 더하기 4. 어, 아닌데? 에이? 빨간색이 이게 아닌가? 빨간색 줄을 세야 되나?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그니까 빨간색이 있는 걸 전부 다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열 개? 어, 아, 신지님 오랜만이에요? 184로 돼 있는데? 184, 184. 오, 아니야. 이게 녹색이 18이잖아. 어, 녹색이 18. 빨간색이 더 있나? 에이, 싫어. 저기, 그 뭐지? 저 밑에, 세이브 밑에 액자 뭐예요? 액자는 그냥 얘 침 뱉는 애. 아니, 아니요. 그 옆에. 아니, 아니. 저 바탕 허연 거 있잖아. 아니, 아니요. 거기 말고 어디? 침 뱉는 거 옆에. 옆에? 저 액자. 어? 아, 아, 치타님 제대로 조사 안 하니까. 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방금 전화했을 때 그냥 흰색만 있었대. 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아, 빨리 계산기 좀 해봐. 166. 166. 126. 아니, 166. 166? 네. 그래도 오. 이거 요건 사갔네?
나무 오브제에 사과 달려있다. 사과를 왜? 어? 사과 얻었어. 어? 아 알겠다. 어? 오 사과. 나 소름. 어.